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조성된 대규모 영화 촬영장. 한 민간업체가 10년 전 춘천시와 임대 계약을 맺고 세트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영화 미스터고를 시작으로 신과 함께까지 제작비 70억 원 이상의 대형 상업영화 50편이 여기에서 제작됐습니다. 단역 배우와 영화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구남도 제작 당시 6개월 동안 약 40억 원을 춘천에서 소비했다고 제작사는 밝혔습니다. 실제 자재와 장비, 숙박업소 등 지역 60여 개 업체들은 영화산업협동조합 창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영화산업을 이끌어온 이 세트장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년 단위로 진행해온 이 부지에 대한 사용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부지가 오는 10월부터 국비로 진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원 조성 대상지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성 사업에 의해서 국비 사업이 예다 보니까 네. 이거를 7억도 사실 작업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네. 연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네. 페널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영화 3편이 제작될 예정인데 임대 계약이 끝난 이달부터 촬영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영화 백두산 이후에 다음 영화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그럼 백두산 전에라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뭐 백두산 끝나고 다음 영화 들어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그제서 안 된다, 국비 사업이 있다. 춘천시는 지난 4월 영화특별시 춘천 선포식을 갖고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조직과 위원회를 만드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